야, 오늘도 최고 온도 16도, 최저 온도 5도니까 내일도 마찬가지네요. 그러니까 토요일, 일요일까지 영상 14도, 16도 이런 느낌이네요. 내일 모레까지 월요일도 최고 온도 12도 이러네. 그러니까 이게 12월 날씨가 아닌 것 같은 느낌? 그러니까 내가 좀 바이크라도 타면은 오히려 좋아하면서 밖에 나갈 텐데 나갈 엄두가 안 나더라도 엄두가 안 나더라고. 약간 현타왔어요. 뭐 하나 빠지면 그 빠지는 거에 있어서 너무 많은 걸막 사버려. 헬멧도 막 8개 있는 놈이 어딨어요. 보통 이제 뭐 보통은 헬멧을 한 2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편한 거 하나, 그러니까 처음에 입문용으로 하나 이렇게, 그리고 또 나중에 좀돈좀 모아가지고 하나 이렇게 사는데, 헬멧도 8개에다가 집에 바이크 용품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갑자기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으면 현타 오더라고. 너무 많이 샀어. 막 정신없이 막 지르고 나서 나중에 다시 되돌아보니까. 당근으로 팔면 좋겠다고. 나는 당근 고수랑 거래를 하고 싶어. 당근 고수랑. 그러니까 내가 안 쓰는 것들, 이제 뭐 중고로 팔 것들 있잖아. 그거를 일정 어떤 그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신 팔아주는 거야.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. 그총 판매 수익금이,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싹 갖다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팔아도 한 2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 같거든? 그래서 그 중에서 한 50만 원 정도 떼주고, 그러고 그냥 하고 싶어. 일 처리를 그렇게 좀, 정말 단순하게 하고 싶다. 하나하나 사진 찍어서 올리고 파는 거, 그거 마지막으로 해본 게 십몇 년 전이라서, 나는 좀 그게 좀 계속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이 막 쌓여가니까 다 갖다 정리하고 싶어. 안 팔리면은 그냥 뭐 맘카페 같은 데다 올려가지고 가져가실 분 계신가요? 하면은 바로 가져가. 그게 신기해요. 안 팔리는 거는 그냥 무료로 줘버리면은 바로 가져가. 집에 있는 탁상 이런 것들도 그냥 내놨더니 그냥 바로 가져가던데, 사람들이. 아깝긴 한데, 제가 가야 되나요? 아, 그렇게는 안 하던데? 랄프가 그런 거다 물건 맡아서 뭐 넘기거나 팔거나 했는데 무례한 사람 단한 명도 없었을 거야. 맞지? 무례한 사람 없었잖아. 공짜로 준다 그러면 좋다고 가져가지. 뭐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그런 무례한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없는 것 같던데 거의. 아, 그리고 그것도 사기로 했었는데, 헤드폰도 저번에 소니였나? 소니 뭐 새로 나왔다고 사기로 했었는데, 지금 일단 내가 갖고 싶은 거는 청소기. 청소기도 이제 조금 바꿀 때가 된것 같아. 집에 무선 청소기 하나 사놨는데, 그거 한 4년? 저거 샀을 때너 같이 있었지? 제트요. 그치? 저것도 이제 조금 너무 많이 써가지고 흡입력도 좀안 좋은 것 같고 너무 좀 오래 쓰면 오래 써서 너무 낡은 느낌이 들어. 배터리가 너무 돼서 그래요.
아까 오늘 집에서 또 아까 막 청소기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, 보통 이제 무선 청소기 하면 다이슨 얘기 많이 하시는데, 다이슨도 괜찮은데, 뭐, 흡입력은 삼성이 제일 좋고, 그 다음에 이제 뭐, 좀 신기술? 레이저로 이렇게 바닥 비춰가지고, 먼지 다 보이게 하는 그 기술 들어간 다이슨 게 좋으면은, 그 신기술이 좋으면 다이슨을 택하고, 그리고 이제 편의성은 LG를 택하더라고. 흡입력은 제일 떨어지는데, 무게도 가볍고, 뭐 되게 장단점들 다 모아가지고 보니까, 3파전이야. LG, 삼성, 다이슨. 지금 신흥강자로 떠오르는 청소기가 샤크라는 청소기가 있는데, 얘가 지금 유럽이랑 미국 시장을 다 잡고 있대요. 다이슨보다 더. 다이슨 따였대.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AS가 조금 빡세대. 샤크가 왜 좋은지는 나도 잘 모르겠네. 청소기 지금 이제 전 세계 시장으로 보면은 샤크죠. 예. 처음 듣지 않아요? 샤크? 나도 처음 들어요. 나 머리 꼭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한동훈 같네. 한동훈. 한동훈 알아요? 한동훈? 맞죠? 약간. 한동훈 머리 스타일. 아니요, 내가 닮았다는 게 아니라 머리 스타일이요. 네, 머리 스타일. 한동훈이 가발이에요? 법무부 장관이야, 지금? 한동훈. 한만 쳐도 한동훈이 뜨네. 한동훈. 아, 가발이야? 그러네, 좀 머리 좀 약간 가발 같아 보이긴 하네. 한동훈 가발은 어느 회사의 가발인가요? 내 미래다. 나도 나중에 가발 쓸 건데. 가발이구나. 인기가 얼마나 있는지 나는 모르지. 나도 모발 이식을 생각했었는데, 모발 이식하면은 칼자국이 남아요. 뒤통수에. 무슨 사이버펑크도 아니고, 머리 뒤통수에 이렇게 칼자국이 남는데, 아, 그건 좀, 그치. 비절개로 하는 게 있어요. 근데 이게 또 나중에 관리도 해야 된다는데? 난그 자신이 없는데. 그래. 아, 저는 약을 먹어봤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음. 별로 효과를 못 봤어. 배우자가 정해지면 외모 상관없다 그러는데, 나는 생각이 좀 달라. 배우자가 정해져도 관리를 조금 그래도 해줘야 돼. 아무리 같이 살고 아무리 편해도. 그래서 그런 걸안 하면
너무 그 진성쿠팡에게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남자로서 매력이 너무 떨어지면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그거 아예 안 하면 좀 바람필 확률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? 그래, 사랑이 더 식는 데 있어서 더 빨리 식겠지. 아니, 저 관리 안 하고, 외모 관리 안 하죠. 외모 관리 해 보입니까? 방송 켜도 그냥 머리만 감고 그러고 방송 켜는데. 그래, 안 하는 게나 보이잖아. 이거는 관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도 놀려서 하는 거야. 머리 어제까지도 머리 내리고 있었잖아. 그러니까 엊그저께까지도. 난 이제 머리 내리면 안될 듯. 저 이제 그쵸 이제 38이죠 내년에. 예. 40까지 2년 남았다고? 아무 생각이 없다 사실. 나는 뭐 내가 마흔이 돼도 아무 생각이 없어. 진짜로. 여기 40대가 없잖아요. 다 나보다 어리지 않아요? 어리면 좀 많이 어리면 20대 초반. 나이 좀 있으면 30대 초중반 아니에요? 예전에 이제 좀 채팅 세게 치는 사람들한테 막 바로 이렇게 뭐라고 하고 그랬던 시절에 또 아저씨가 전화 통화하자 그래가지고 블랙당해가지고 전화 통화 맞아 나한테 전화 왔었어.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. 전화했는데 막뭐 완전 아저씨 목소리로 나 왜 블랙하냐고 뭐라고 하더라. 그때 기억난다. 목소리 4,50대 같은 느낌? 완전 아저씨였어. 아까 아저씨 두 명이랑 통화를 했고, 처음 아저씨는, 아이, 왜 욕을 하고, 왜 그러세요? 아이, 블랙 풀라고! 아, 그러니까 블랙 풀라고, 이 새끼야! 하면서 하더라고. 그때는 내가 이제 욕을 안 했었고, 너무 형님 같아갖고, 그거 말고는 전화데이트 하면서 통화했던 아저씨가 또한명 있었지, 다른 아저씨가. 예. 계속 서로 욕했지, 그때는. 이 새끼, 저 새끼 하면서. 추억이네. 와, 오늘 로또 당첨번호 레전드라고 카페 올라왔는데 이거 14, 33, 34, 35, 37, 40, 플러스 4.
333435 이렇게 붙어 있었네. 와. 333435373639. 아니 이게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잖아. 확률 자체가. 번호 몇 번대까지 있죠, 로또가? 45번. 그러니까 10번부터 그러니까 0번부터 45번 때까지 1번부터 45번 때까지 와, 그 확률이 말도 안 되잖아. 근데 이건 조금 그렇긴 하다. 333435 이거는. 로또 당첨되면 무슨 기분일까? 뭐 기분이 좋겠죠.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좀 로또 당첨됐을 때그 기분은 그거지. 지금 내 인생 난이도가 확 낮아지는 그 기회가 생긴 거니까 일단은 내가 어떻게 계획을 내 인생의 계획을 짤거 아니야. 로또 1등이 당첨되면은 이 돈을 어디다 쓸지, 뭐부터 살지, 내가 어떤 계획을 짜고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완전 그냥 머리가 확 돌아가는 평소에는 사실 걔 인생 계획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쓸거 아니야. 뭐 회사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피곤하고 그냥 샤워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 유튜브 보던지 누워가지고 뭐 OTT 같은 거좀 보다가 그러고 또 자고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그런 거밖에 안 하잖아. 그러니까 완전 쳇바퀴 도는 인생에서 완전히 평소에 하던 생각이랑 다른 생각을 하는 거지. 머릿속으로. 그래서 계획을 짤거 아니야. 뭐집 사야 되고 차 사야 되고 여기서 이만큼 쓰고 이거 이돈 가지고 뭘 하고 뭘 하고 일단 뭐 은행 빚 이거 갚고 막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생 난이도를 확 낮추는 데 있어서 이제 내가 어떤 계획을 짜느냐 그런 거 아닐까? 지금 얼만데요, 로또 1등이? 38억 원이네. 38억 원. 7명이 38억 원을 나눠 갖는 거야? 아니면은 나눠서 38억인 거예요. 나눠서? 별로 안된 거죠. 아, 원래는 매 주마다 많이 나오나 보네? 뭐 많이 나오면 20명 나오고. 그러네. 10명씩, 12명씩, 13명, 16명. 9명, 와, 9명 됐을 때도 있네. 됐었을 때도. 적으면 적을수록 아니, 잠깐만, 나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, 1091회차는 9명인데 왜 28억 원밖에 안 하지? 왜 이런 거야, 이거는? 나 로또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. 아니, 이게, 판매 금액, 누적, 은행 돈? 뭔 말이야? 로또를 샀을 거 아니에요, 사람들이? 그산 돈들을 모아가지고 몇 명한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? 아, 약간 개 같은 거네, 개. 그렇죠, 그렇죠.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더 커지겠죠. 이번에는 이제 뭐 연말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몰렸나 보네. 무지하게 많이 팔았네, 이번 로또가, 그지? 회색볼 미쳤다. 그러니까 지금 1등은 이게 전부 나머지 플러스 4라고 돼 있는 거는 이거는 뭐야? 저번에
보너스 번호. 보너스 번호가 있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? 저기서 다섯, 저기서 다섯 개 맞추고 보너스까지 맞추면은 2등이 되는 거야. 여섯 개가 다 맞으면은 1등이고요. 여섯 개가 다 맞으면 1등으로 치고 네. 뒤에 있는 보너스 번호 맞추면? 아니, 다섯 개 맞추고 보너스 번호까지 맞추면 아. 다섯 개 번호 다 맞추고 여기서 번호 하나가 떨어졌을 때 그때 보너스 번호 맞추면 그때 2등이다. 네. 그냥 다섯 개 맞추면 3등이고요. 그냥 다섯 개 맞추면 3등이고. 네. 네 개 맞추면 4등. 이번 로또가 전부 총 7명이고 전부 자동으로 뽑았다고. 333435 이게 말이 되냐? 말 안 되네. 매주 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말 안 되는 그거네. 확률이. 38억 원, 38억 6,429만 3천 원. 요거 이제 33퍼 떼야 되죠? 38억 6,429만 3천 90원 나누기? 아니다, 나누기 하면 안 되지. 33퍼를 저기 해야 되면 어떻게 계산기에서 뭘 눌러야 되냐? 곱하기 0.66. 곱하기 0.66? 0.66 뭔 말이야? 왜 0.66을 해야 돼? 0.66을 곱하면 0.33을 하면은 그게 떼이는 금액이에요. 아 0.66 아 이게 이제 그러면 총 수령금. 네 수령금. 수령금 25억. 실수령액. 실수령액. 네. 실수령액 25억 5천만 원. 야, 좀 적다. 38억 원 됐는데. 세금 12억 5천이. 아, 좀 적다. 즐거 즐거. 태어나서 로또 딱 한 번 해봤음. 저번에 얘기했었지. 저번 한 네 달 전인가 다섯 달 전인가. 꿈에서 똥 나오는 꿈을 꿨는데 아는 애가 이제 그 방에서 한 방에 같이 있는데 똥을 엄청 싸가지고 막 똥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. 똥에 대해서 막 꿈을 검색해봤더니 해몽을 해봤더니 그게 이제 원래 이제 꿈이 좀 더 이제 길몽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려면 그 꿈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더 그거래요. 그래서 아 진짜 그러면은 이 꿈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자고 일어나서도 똥 냄새가 진짜 심하게 났거든. 뭔가 실제 있었던 일 너무 생생했어. 그러니까 좀 입체감이 있는 꿈이었어. 똥이 나왔을 때. 뭐 어쨌건 로또 안 됐으니까 얘기해도 상관없잖아. 똥 얘기, 똥 그 꿈 얘기. 그래가지고 빵키 뭐지? 시청령. 아 우리 부상근님 300개 고맙습니다. 나 있다 감사합니다.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진짜 로또 사야겠다라고 이제 느꼈지. 똥이 나오는 꿈이라고 내가 그때 검색을 했었어. 똥 나오는 꿈.
똥꿈 해몽. 완전 다 길몽이라 그러잖아. 어, 다 길몽. 돈이 들어오고 행운이 찾아옵니다. 어. 방 안에 똥이 가득 찼었어. 그러니까 똥에 빠지는 건 아니고 똥이 좀 이렇게 그랬었어. 그래가지고 이제 막 냄새도 꿈에서 막 냄새도 나고 그랬어가지고 뭔가 예사롭지 않아서 평소에 꿈도 안 꾸는데 이런 꿈을 꾸다니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좀 걱정이 되더라고. 왜냐면은 꿈 안에서는 진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느낌이었거든. 일어나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검색했는데 길몽이라대. 어. 그래가지고 이제 로또를 샀지. 안 됐지. 하나도 안 됐어. 어. 10,000원어치인가 질렀어. 안 됐어. 총 20,000원이었, 그러니까 총 20,000원어치를 이제 했는데, 하나는 이제 스피똥가? 당장 나오는 거. 그 동전으로 긁는 거. 그리고 하나는 이제 로또로. 이렇게 해가지고. 10,000원은 로또로. 그랬어요. 어. 그리고 뭐 로또 1등 당첨됐는데 뭐 조상님이 꿈에 나와가지고 뭐 했다 어쨌다 이런 거는 의미부여라고 해야 돼? 그 저 궤도각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. 어 뭐 복권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뭐 사람들이 조상님이 꿈에 나와서 그랬다 어쨌다 그건 다 약간 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뭐 그러던데. 의미부여를 자꾸 하니까 그런거래. 어. 그러니까 로또 1등이 돼가지고 로또 1등 당첨된 비결이 뭐냐 물어봤을 때 아 뭐 좋은 꿈을 꿨다 조상님이 꿈에 나왔다 이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번에 로또 1등도 보니까는 전부 다 자동으로 나왔다 그러잖아. 처음에 번호 나왔을 때 되게 놀랐겠다. 어 뭐야 35 30 33 34 35 37 뭐야 자동으로 긁었던 이게 뭐야. 아 자동도 이렇게 이런 번호를 주네 이랬는데 로또 1등이 딱 되니까 와, 대박이네. 수령금이 너무 아쉽다. 어 수령금 좀 너무 아쉽다. 어, 22억이라는 게 아쉽지. 38억 원을 다 줘야 되는데. 아 우리 철민님 청개 감사합니다. 시청료 납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집 사고 평생 놀고 먹고 하 인생. 집 사고 차 사고 평생 놀고 먹고. 집 차밖에 없어 남자들은. 남자들은 집 차밖에 없는 것 같아. 집 차 이것만 사도. 아 근데 이거 샀을 때는 엄청 좀 뭔가 좀 허무하지 않겠어요? 집이랑 차를 샀어. 어.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허무하지 않을까? 그것만 있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라고? 그러면은 여러분들 드림 근데 집은 뭐 다들 생각이 다 다를 거 아니야. 뭐 신도시 괜찮은 데 가서 뭐 적절한 그런 가격에 22억으로도 지금 못 사는 집들이 있잖아. 그런 그 정도까지 완전 집에다 100% 몰빵하진 않을 테고 집은 우리가 좀 논외로 놓고 워낙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이라서 어 집은 논외로 놓고 차를 산다면은 남자들 드림카가 뭐예요? 내가 22억 있어. 어 내가 20억 내지 30억 있어. 드림카가 뭔데? 무슨 차 타고 싶은데?
정확하게 모델명 좀 얘기해 주면 안 돼? 내가 차를 잘 몰라가지고. 모델명을 얘기해 줘. 내가 낮에 방송할 때도 뭐 벤츠 얘기 나와가지고 벤츠 뭐 검색했는데 너무 많은 모델이 나오더라고. 포르쉐 타이칸. 포르쉐 타이칸? 미노이가 타는 차 아닌가? 맞네. 포르쉐 타이칸, 미노이가 타는 차. 포르쉐 타이칸. 얼추 채팅창에 올라오는 차 기종 이름으로 내가 보니까 포르쉐가 많이 나오네요. 포르쉐가 명차구나. 포르쉐를 다들 약간 드림카로 좀 생각하는 사람들 좀 있나 보네. 포르쉐, 포르쉐. 솔직히 로또 그 세금 떼고 22억 생겼는데 G80 산다, 뭐 GV 뭐 이런 거 산다 이런 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, 제네시스 산다는 사람들 채팅은 다 걸렀어. 너무 현실성이 없는 소리 같아서. 그런 거다 거르고 나서 지금 채팅을 봤는데 벤츠랑 포르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. 벤츠랑 포르쉐가. 포르쉐 타이칸. 포르쉐 타이칸 오너가 딱 돼가지고 키딱 받고 딱차그어집 앞에 이제 탁송을 보내건 아니면은 뭐그차 매장 가가지고 딱 이렇게 나온 차를 딱 타건, 그딱 됐을 때그 처음에 딱 승차했을 때그 느낌이 오지긴 하겠네. 그때 도파민이 쫙 올라오겠네. 포르쉐 타이칸. 재밌네.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재밌어. 상상만으로도 좋아. 그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도 그거 나왔을 때, 와, 이거 되게 싸다, 생각보다 싸다 그랬는데 막상 출고가 보니까는 8천만 원 넘어가던데. 처음에는 4천 몇백만 원이라 그랬어. 그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트럭 발표했을 때, 그때 당시 처음에 이제 예상 가격이 4천 몇백만 원이었는데 이제 출고할 때 돼가지고 지금 보니까는 8천만 원이라고 하던데. 좀 너무 비싼 것 같아요. 깡통 가격만. 첫 차로 A6 타니까 국산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. A6. 아우디 A6. 아우디 치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A6네.
가격이 꽤나 있구나. 아우디 A6가. 아우디 A6는 사실 요즘 외제차라고 하기 좀 그런 라인업이라고. 독일 3사, 아우디, 벤츠, BMW. 이 중에서 아우디가 제일 안 나가지 않나? 벤츠가 가장 잘 나가고, 그 다음에 이제 BM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아우디 아니야? 독일 3사 타는 걸로는 이제 좀 어디 가서 좀 약간 이렇게 의시되기는 좀 그렇다. 아우디가 2등이네요, 2등. 아, 지금 2등이야? 22년 기준 1위가 벤츠고 2등이 아우디고 3등이 BMW. 3등이 BMW. 근데 2, 3등은 엄청 근소한 차이. 한 4, 3, 4천 대 차이. 근데 우리나라가 외제차 소비를 제일 많이 한 나라라던데? 우리나라가 외제차를 제일 많이 사는 나라래. 차도 금방금방 바꾸고. 미국은 안 그렇대요. 차를 하나 사면은 그 차를 계속 정비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엄청 오래 탄대. 실용성을 위해서 약간 트럭 많이 산다고, 미국 같은 경우는. 아직까지 나도 내 차를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, 지금 뭐 사실, 지금 우리 지하주차장에 있는 어쩔 산타페는 신차긴 하지만, 장기 렌트로 이제 해가지고, 사업자 명의로 해가지고, 좀 세금의 혜택을 좀 받기 위해서 운용하는 그냥 그런 수단이지, 사실 정말 온전히 완전 내 거라는 느낌의 그런 차는 아니야. 나도 언젠간 차를 사겠지. 근데 이 얘기해도 되나? 우리 지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어느 날부터 이렇게 그 롤스로이스가 세워져 있더라고. 같은 자리 그대로. 출근도 안 하나. 집에 아침에 들어올 때도 있고, 낮에 들어올 때도 있고, 저녁에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, 한 번씩 외출하고 딱 이제 올때 보면은, 아, 우리 아파트에 좀 외제차가 많아. 벤츠 너무 흔하게 있고, 좀 아우디 A6 같은 약간 좀그 정도 이제 그, 7천만 원대 이제 벤츠, 아우디, 뭐 BMW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. SUV 개 많고. 그래서 가끔씩 지하주차장에서 보면 이제 외제차 구경하는데 롤스로이스가 계속 서 있더라고. 하얀색 롤스로이스. 무지하게 크더라. 실제로 이제 정말 가까이서 보니까 롤스로이스가 용누꺼 아닐 거야. 걔는 다른 거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아무튼 롤스로이스 들어와 있더라고. 제일 비싼 거지? 롤스로이스가? 어떻게 차한대 가격이 4억 원이 넘어가니까 너무 넘사야. 7억 줘야 된다고? 미친 거 아니야? 7억이나 한다고? 롤스로이스가? 아니, 4억 원대 아니야?
롤스로이스. 와, 4억 원대 아니구나. 컬리너니 4억 원대고 고스트. 와, 6, 7억 원대네. 팬텀이지. 팬텀인 것 같아요, 보니까. 어, 지하차장에 지금 있는 게 7억 원대 차였구나. 저게 미친, 말도 안 된다. 어, 우리 아파트 지하차장 제일 그 비싼 외제차 본 게 팬텀인 것 같아. 화이트였어, 화이트. 김민종 아저씨가 저거 타고 다니는구나. 야, 롤스로이스. 근데 이 브랜드 자체가 그 롤스로이스 남? 얘 때문에 얘 성지고 났어. 어, 아 근데 저 피해자분 돌아가셨다더만 얼마 전에 보니까. 미친 거 아니야 진짜. 나 얘한테도 별풍선 받았었는데. 어, 그 내 방송 갖고 자꾸 성지고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나. 어, 뭐 든든한 성지고 선배십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드립치고 그랬었고, 뭐 천 개씩 계속 쏘더라고 얘가 내 방송에. 그러니까 사실은 얘 하나 때문에 롤스로이스 이미지가 약간 조금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것 같아. 롤스로이스 측에서는 좀 불편하겠네. 성지고 최고의 아웃풋 아니냐고? 아니지, 성지고 최고의 아웃풋은 이용기지. 어, 이용기지. 100억 넘게 가지고 있을걸? 어. 몇백억 가지고 있을 거야 아마. 어, 이용기는 너네랑 동문으로 생각 안 한다고. 너무 섭섭한데? 왜 이용기의 자아의탁하지? 방시혁이라는 친구는? 채팅창에서? 뭐 그래, 잘 된 거 알겠고 뭐 그럴 수도 있어. 근데 뭐 성지고 나온 사람들이 다 뭐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. 어, 왜 이용기의 자아의탁에서 성지고 나온 사람들을 약간 분류시키는 거지? 어, 그렇게 끈끈하지도 않아 사실 성지고는. 어, 아, 나쁘네 저런 채팅을 치는 거는. 어, 어질어질하네. 아, 그리고 또 한 명 또 있어. 그 저 EXID 출신 그 솔지. 어, 어. 나는 근데 뭐 저 성지고 나온 사람들을 방송에서 이제 소재로 쓰면서 이렇게 뭐 내가 뭐 무슨 선배다 뭐 이러면서 그런 짓 일도 안 했어. 왜냐면 내 스스로도 그런 얘기 하기엔 좀 창피해. 그냥 성지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성지고 최고의 아웃풋은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용기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솔지가 있고, 그 다음에 노래하는 코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재밌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했던 적은 있었지만, 뭐 정말 내가 선배라고 생각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. 왜냐면 나는 이제 성지고를 1년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. 어, 그런 거지. 확률적으로 솔직히 대부분 쓰레기 집단이 맞다. 일반 고보다 폐기물 쓰레기 천지 아닌가? 인간 취급도 안 한다고. 성지고 입고를 약간 청송교도소 이런 건가? 교도소 나온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건가? 아니야,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.
성지고 내가 1년밖에 안 다녔지만 그저 반장했던 애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때 이제 그 발을 절고 그랬었어. 그래가지고 이제 장애를 얻었는데 그 장애 때문에 학교에서 막 놀림감 되고 약간 왕따시키고 괴롭혀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렇게 적응을 못해갖고 성직으로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.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. 사고치고 온 애들도 있었겠지만, 그 출신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의 뭐 지역 비하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지. 난 걔한테 잘해줬어. 공부를 제일 잘했으니까 몸이 아파도 뭐 어쨌건 다리를 좀 이렇게 좀 쩔뚝쩔뚝하는 그런 게 있었지만 공부는 제일 잘했어. 그래서 가장 성실하고 여느 학교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범생이 같은 이미지였지. 그 친구는 여자애였는데 반장이었었고 그런 애들 그렇게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는데 성지고 나온 애들을 다 쓰레기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본다. 물론 롤스로이스 남 전마가 좀 세긴 했지 그 사건이.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제 막 보다 보니까 이제 송포유 나왔던 거뭐 이런 것들 나오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. 그리고 솔직히 서울대에 나와도 서울대에서 서울대 출신의 범죄자도 있을 거 아니야. 서울대 출신의 범죄자 없어? 있겠지.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. 뭔가 어쨌건 강력 범죄 있잖아. 그냥 이제 좀 경범죄라고 한다면은 뭐 가볍게 이제 길거리에서 쓰레기 투척 뭐 주차 위반 뭐 교통 관련해서 약간 우리가 이제 경범죄로 벌금 뭐 4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벌금을 사실 경범죄라 그러잖아. 뭐 길거리에 쓰레기 던진다든지 아니면 무단횡단한다든지 이제 그런 걸할 때는 이제 막 엄청난 죄의식을 느끼진 않잖아 사실. 솔직히 내가 뭐 범죄를 어쨌건 경범죄도 범죄인데 그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걸 희석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강력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뭐 진짜 뭐 살인 미수라든지 그 정도 들어가면서부터가 진짜 강력 범죄잖아.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솔직히 일반인의 어떤 그뇌 구조상 그리고 그 일반인의 사상으로는 사실상 저지르기 힘든 일이잖아. 아무리 우발적이라 그래도 보통은 참고 안 저지르잖아. 그지? 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그런 그 강력 범죄에 해당되는 것들. 근데 그런 거를 저지르기 전에 어쨌건 인간이기 때문에 인지를 할거 아니야.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 행동을 함에 따라서 나에게 이런 그 징벌이 주어진다.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인지를 할거 아니야. 범죄를 저지를 때그 진짜 강력 범죄를 저지른다면은. 근데 이제 서울대 출신은 그런 건 있을 것 같긴 해. 내가 그래도 고생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입학하고 그랬는데 서울대 출신으로서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? 아, 이건 내가 해서 안 되는 거야. 약간 한번더 필터링 있지 않을까?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서울대에 나온다 그래서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도 안 저지른다. 똑똑한 사람은 이꼬로 착하다.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범죄를 억제하는 그런 성향을 있으면 그 일반인 기준의 어떤 허들이 하나 있어. 거기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거지. 보통 안 넘고 죽을 때까지. 근데 서울대에 나온 사람은 그 허들을 넘어도 한번더 허들이 있을 거란 얘기지. 필터링이. 아, 이거 하면 안 돼. 나 서울대에 나왔잖아.
약간 이런 게 있지 않을까? 결국은 그 말이야. 잃어놓은 게 많고 잃을 게 없는 사람에 비해서 잃을 게 있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 쌓아온 게 있으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지. 그래서 결론은 뭐냐? 서울대 나온 사람도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는 있었겠지만 있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. 근데 굉장히 현저히 적다. 맞지? 그냥 현저히 적을 거다 라는 거지. 문 좀 열어줘, 랄프야. 아이, 뭘 다 똑같아. 똑같진 않을 거야. 아직까지도 뭐 대학교 나왔다. 오, 어디 대학교 나왔다. 근데 뭐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은 완전 아직까지도 사회에서는 먹어주는 그런 건데 그렇지 않아? 그럼 왜 별풍선 리액션 안 해주냐? 한 개로 팬가입을 해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리액션까지는 좀, 예. 그 정도로 배고프지 않아서 그렇습니다. 예. 아, 약간 배 아프네. 이따 한번 화장실 갔다 올 듯. 네.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 vs 볼빨간 사춘기. 좀 방시혁이라는 저 사람 진짜 뇌구조가 이상하다.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 vs 볼빨간 사춘기는 분야도 다르고 말도 안 되는데. 어떻게 저런 거를 논제로 왜 저런 걸 내세웠지? 볼빨간 사춘기?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볼빨간 사춘기, 최근에 볼빨간 사춘기에 빠졌나 보다. 아니, 볼빨간 사춘기 다 좋아하지. 볼빨간 사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? 불호가 없잖아, 볼빨간 사춘기는. 아이유 고트 맞죠? 아이유는 진짜 고트죠. 연기도 잘하잖아. 연기도 잘하고 앨범 낼 때마다 내수 용으로는 진짜 최고지, 고트지. 아이유는 정규 앨범 나오면은 엄청 오랫동안 사랑받지. 아이유 vs 코트? 너무 비교 대상이 너무 하찮다. 아이유 vs 코트는 너무 비교 대상이 하찮은 것 같다. 내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. 공통점은 있음. JYP 오디션을 봤다는 거. 그때 노래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봐볼까? 아이유? 아이유 JYP 오디션.
짧게. 네. 짧게. 그 안에 있어 지금도 행복하다고 춤추던 바람 꽃잎나요 아름다웠던 추억들. 이때가 몇 기였을까요? 15살 때라고 몇 기였을까? 어, 공채 몇 개 오디션을 하나? 아, 윤건 안 볼래요. 예. 네. 아, 윤건 안 볼래요. 예. 네. 윤군이란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. 이기래요, 이기. 아, 진짜? 맞잖아요. 일기 출신 아니겠어요? 일기, 이기. 어우. 아, 난 너무 창피하다. 그냥 다 모든 게. 내가 노래를, 내가 가수를 하려고 열심히 했었던 것도 이제 뭔가 좀 창피하고 그냥 다 막 좀 숨고 싶어. 어.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숨고 싶은 순간들이 많아. 어. 나름대로 그때는 치열하게 좀 열심히 이것저것 준비를 해봤지만 결국은 결과는 내가 가수가 못 됐었기 때문에 좀 창피해. 그런 그 부끄러운 과거 같아. 예. 나는 내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이유는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인 것 같아. 열심히 더 안 했기 때문에 간절하고 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 된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. 어, 해볼 만큼 해보고 진짜 몸이 부서질 때까지 다 부딪혀보고 나서도 안 됐으면 후련하고 오히려 뭔가 아닌가? 후련하지 않으려나? 내가 정말 내 이 한 몸이 다 부서질 정도로 어, 한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은 그러면 엄청 오히려 막 어 자괴감 느껴질라나? 어. 난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어 그래서 좀 부끄럽다. 저런 걸 막 준비하고 그랬던 순간들이. 뭔 얘기하나 이렇게까지 온 거야? 그 고학력자 범죄자 이야기하다가 고학력자 범죄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별 얘기가 다 나와. 볼빨간 사춘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됐어. 원래 아무런 주제 없이 그냥 프리토킹하는 그걸로 얘기하다 보면은 별별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네.